자, 전성! 아, 이걸 막아냈습니다. 아, 어머상의 간결한 슈팅 상황입니다. 자, 아, 그리고 어머상 뜁니다. 또 어머상 뜁니다. 예. 자, 어머상 뜁니다. 지금 중앙은 비어 있어요. 중앙에 비어 있습니다. 어머상이고 엄지성도 있고. 자, 직접 슛 마무리. 아, 그리고 슛 나갔어요. 야, 어머상 이걸 뺏어내네요. 이걸 뺏어내고 사실 엄지성 선수가 완벽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때리는 척하면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002년생 엄지성 가만 차기 엄지성 골대에 맞고 그리고 어머상 골대에 맞습니다. 엄지성이가 올라갔습니다. 아, 어머상은 야 그런데 지금은 아, 이거는 득점으로 그 득점을 하는데 어머상 선수의 슈팅이 아 이거는 일단 들어갔고 네 골로 연결이 됐어요. 네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머상 선수의 득점이 맞습니다. 메티에어리 안쪽으로 넣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빈 공간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상 빨리 결정해야죠. 어머상 어머상 보고 있습니다. 어머상 중앙수로 다시 한번 어머상 역금을 때렸습니다. 어머상 아 순간적으로 후방에서 볼이 빠르게 나오고 이 속도를 계속해서 살려가면서 네. 김민영을 완전히 제쳐놓은 이후에 왼발 슈팅이었는데 회심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문 옆을 때렸습니다. 어머상의 개인 돌파. 자 이주영 끝까지 동료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아, 스피드 있어요. 어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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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를 일단 떨어뜨려 놓고 홍정호가 따라갔습니다만 여기서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수비수들이 부담이 됩니다. 아, 이게 그냥 걷어낸 게 공간으로 떨궈졌고 여기서도 속도 싸움에 이겨내면서 파울까지 만들어냈네요. 네. 볼에 대한 컨택을 하지 못했다고 바로 옆에 또 부심이 있었으니까 자 헤이스가 살짝 건드려 놓은 볼 다시 헤이스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반대백회예요. 오른쪽에 자 어머상이 갈립니다. 어머상 어머상이 피지코 드럼도 어머상 아, 살짝 길었습니다. 네. 약간 팬텀 드리블을 쓰면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헤이스 저 잘 들어섰어요. 헤이즈 잡아냈습니다. 자 찔러줍니다. 잘 들어왔어요. 어머상 어머상 어머상, 어머상! 힘도 없고 이파와 춤도 여기서 여기서 인으로 들어가면서 직선적인 패스 잘 들어왔고 어머상의 스피드가 살아있었는데 오 짧아요. 펠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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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머상 골! 어머상 어머상이 돌아왔습니다. 황주의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1대0 앞서는 황주입니다. 어머상 시즌 2호 골. 김원식 앞쪽으로 헤이스 머리 맞고 중앙으로 볼 흘렀습니다. 자 접고 어머상 어머상 김주고 아 지금은 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머상에 때리고 세컨볼 기회가 김주공 앞으로 떨어졌는데 광주 선수들은 그 측면을 좀 잘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뒷공간을 잘 봤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슈팅까지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어머상을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측면에서 굉장히 직선적인 공격 전개 시도를 했죠. 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어머상 선수가 발빠르게 헨리 선수보다 앞서서 잡으면서 야 어머상 이걸 뺏어내네. 김민영을 완전히 제쳐놓은 이후에 왼발 슈팅이었는데 회심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문 옆을 때렸습니다. 약간 팬텀 드리블을 쓰면서 잡아라.